갈라디아서 6장 14절 본문 중심으로 주님이 오신 목적이란 제목으로 말씀하는 이상열 목사님입니다. 많은 은혜의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여러분들은 그것이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가장 귀한 것은 이것이다. 나는 이 세상에서 이것을 가장 귀하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것이지 적어도 하나 이상씩은 있는가 하는 말입니다. 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듯이 세상 사람들은 먹고 살 것이 없어서 문제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세상에선 먹고 살 것이 없어서 문제가 아니라 먹고 죽을 것이 없어서 문제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정말 자기 일생을 걸고 지키고 붙들고 이렇게 할 만한 것이 없기 때문에 문제지 먹고 살 것이 없어서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며칠 전 신문에 이런 그 기사를 봤습니다. 한국의 어느 대학교 총장이 철학이 밥 먹여주냐 이런 말을 했다 그럽니다. 저는 그 기사를 보면서 이제 한국 교육도 끝이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한국 교육도 이제 끝났다. 철학이 밥 먹여주냐. 그럼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인데 목사님은 한국 교육이 끝났다고 말을 생각을 합니까? 이런 반문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철학이라는 것을 사람들은 뭐 굉장히 거창하게 생각합니다. 철학은 거창한 게 아닙니다. 철학은 대단한 것도 아니고 거창한 것도 아니고 사람의 그 가치에 대해서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것이 어떻게 사는 것이냐 하는 그 부분을 생각하게 해주는 것이 바로 철학입니다. 보통 사람들 철학한다 그러면 뭐 대단한 것처럼 생각하는데 뭐 별거 아닙니다. 뭐 별거 아니라 그러면 좀 이상한 소리지만 그렇게 대단하게 생각할 게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이 무엇이며 그 사람이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가치 있게 사는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게 해주는 것이 바로 철학입니다. 그런데 소위 대학교 총장이라고 하는 분이 철학이 밥 먹여주냐 이런 말을 했다는 것은 벌써 한국 교육이 이제 끝나간다는 얘기입니다. 끝나간다는 얘기입니다. 생각하지 못하는 교육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럼 밥 먹고 살기 위해서 대학 갑니까? 대학 안 가도 얼마든지 밥 먹고는 살 수 있거든요. 그런데 대학교 총장이라는 사람이 이런 소리를 했다는 것, 그것도 공석에서 했다는 것, 참 이걸 보면서 참 저도 얼마나 마음이 참 착잡했는지 모릅니다. 철학이 밥 먹여주냐 하는 말은 이제 점점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없이 살아간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어떤 분은 그렇게 또 반문할지 모릅니다. 왜 우리가 생각을 못합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저녁 때까지 무엇을 할까? 뭐 여러분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생각이 아닙니다. 그런 생각이 아니고 정말 내가 누구며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으며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내가 하나님 앞에서 가치 있게 살아가는 것이냐 하는 그 생각을 말합니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솔직히 그런 생각을 날마다 우리가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그 생각은 우리가 아침에 일어서 내가 오늘 가서 뭐 마켓에 가서 뭐하고 뭐하고 물건 뭐로도 하고 이런 생각이 아닙니다. 그런 생각을 말하는 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며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며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느냐 하는 그런 것에 대한 생각을 우리가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이제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찾아보기가 어렵다게 됐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지금 이렇습니다. 사람이 생각하지 못한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히브리서 12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 있죠.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고난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라 하는. 그럼 이 말씀대로 우리가 정말 하루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 주님을 생각하는 적이 몇 번 정도나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스스로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살아야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거 여러분도 혹시 들어보신 기억이 있는지 모릅니다. 예수가 밥 먹여주냐? 예수가 밥 먹여주냐? 진리가 밥 먹여주냐? 교회가 밥 먹여주냐? 이런 말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저는 목사기 때문에 그런 소리를 가끔 들었습니다. 근데 보세요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지금 자기가 얼마나 참 어리석은 말을 하고 있느냐 하는 것, 진리가 교회가 예수가 밥 먹여주냐 하는 그런 말은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말인데 자기가 지금 그 어리석은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모릅니다. 여러분 세상에 우리가 밥 먹기 위해서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밥 먹기 위해 우리가 세상 사는 겁니까? 그러니까 진리가 예수가 교회가 밥 먹여주냐고 말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밥 먹는 수준밖에 못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모르고 그런 말을 한단 말입니다. 그 얼마나 참 어리석은 말이에요. 그것만큼 어리석은 말이 어디 있습니까? 그 사람은 아마 밥 먹기 위해서 살아가는, 여러분 밥 먹기 위해서 살아간다면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다른 동물보다 나은 게 뭐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우리 인간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밥 먹기 위해서 사는 것이 전부라면 우리가 동물보다 나은 게 뭐 있습니까? 동물보다도 못하죠. 솔직히 그렇다면.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밥만 먹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생각을 먹습니다. 우리는 꿈을 먹습니다. 우리는 진리를 먹습니다. 우린 영생을 먹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귀하다는 사실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만을 보물이라고 말하는 세상 속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보물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 세상 모든 사람들 눈에 보이는 것만을 가지고 그것이 보물이라고 말하면서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보물, 그 보물을 우리가 붙들고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오늘 시간 우리가 간단하게 성경에서 말하는 그 눈에 보이지 않는 보물, 그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잠언 20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금도 있고 진주도 많거니와 지혜로운 입술이 더욱 귀한 보배라. 지혜로운 입술이 바로 보이지 않는 보배라는 말입니다. 세상에는 금도 있고 진주도 많거니와 지혜로운 입술이 더욱 귀한 보배다. 여러분 그런 거 과연 이 세상에서 금하고 진주하고 이 보석을 한 보따리 놓고 그 다음에 지혜로운 입술을 한쪽에다 놓고 이걸 둘 중에 하나를 택해라 그러면은 사람들이 뭘 택할까요? 아마 거의 대부분이 사람들이 지혜로운 입술보다는 금과 은과 진주를 택할 것입니다. 그게 오늘 세상의 모습이죠. 그런데 여기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기를 지혜로운 입술이 금이나 진주보다 더 귀한 보배다. 우리가 이것에 우리 마음이 닿아야 되죠. 그렇죠? 이 지혜로운 입술이 금이나 은이나 진주보다 더 귀하다는 사실에 우리는 동의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게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생각을 못하는 사람은 이런 거 생각 못합니다. 그럼 어떤 것이 지혜로운 입술입니까? 남을 칭찬하는 입술이죠. 남을 격려하는 입술이죠. 사랑하는 입술이죠. 편안케 해주는 입술이죠. 모두를 유익하고 기쁘고 즐겁게 해줄 수 있는 그 말을 즐겨하는 그 입술, 바로 지혜로운 입술이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게 보이지 않는 거죠. 다윗은 이 비밀을 알았습니다. 다윗은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하죠. 시편 141편 3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말을
잘해야 된다는 것, 말을 지혜롭게 해야 된다는 것이 얼마나 귀하다는 사실을 다윗은 알았기 때문에 자기 입술의 문을 지켜주시고 입술의 문 앞에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말합니다. 과연 우리는 지금 그렇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켜주심으로 내가 지혜롭지 못한 말, 덕을 세우지 못하는 말, 이런 말은 꿈에도 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가 과연 이렇게 기도를 합니까? 우리가 하루 기도를 시작하고 기도를 마치는데 그런 가운데서 정말 우리가 기도하는 경우가 얼마나 됩니까? 우리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잠언 16장 24절에 보면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된다.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된다. 선한 말. 우리는 그래서 이 진주, 금, 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보물보다는 보이지 아니하는 보물, 정말 지혜로운 말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입을 가져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게 바로 성경에서 우리들이 주인 첫 번째 보물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잠언 22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참 이 현대인들에게,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이거 다 우스운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안 들리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든지 하나라도 더 가지려고 아귀다툼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은 어디 옛날에 고리타분한 그런 소리를 하냐고 아주 웃어버릴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 살아가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명예가 귀합니까? 재물이 귀합니까? 여기서 명예라고 하는 것은 좋은 이름이라는 말입니다. Good name, 좋은 이름.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하라고 합니다. 은총은 영의 성경에 보면 love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은 이 재물이나 은이나 금보다 명예나 은총을 택하는 정말 내 좋은 이름을 내고 내가 정말 많은 사랑을 베푸는 그것이 더 귀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10명이면 몇 명이나 될까요? 전도서 7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이름이 보배로운 기름보다 낫다. 아름다운 이름이 보배로운 기름보다 낫다. 아름다운 이름이 보배로운 기름. 정말 우리는 좋은 이름을 갖기를 원하며 살아갑니까? 여러분, 이수신 장군 하면은 어떤 것이 제일 먼저 떠오릅니까? 아, 임진왜란 때 일본으로부터 우리 나라를 구한 애국의 공신 딱 떠오르죠. 이완용 그러면 어떻게 생각? 어떤 것이 딱 떠오릅니까? 아, 그 매국노, 돈 얼마에 나라를 팔아먹은 그 매국노 딱 떠오르지 않습니까? 바울 그러면 어떤 것이 떠오릅니까? 베드로 그러면 어떤 것이 떠오릅니까? 마찬가지죠. 사람들이 만약에 이상열 그러면 무엇을 생각할 수 있을까? 이걸 우리가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이상열 하면은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먼저 할까? 이걸 생각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아, 그 사람 두 번 다시 보기를 원치 않아. 이런 사람이 된다면 불행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불행하죠. 제 집사님 돌아가셔서 우리 모든 분들이 한결같이 참 인자하고 진실하고 사랑이 많고 거짓이 없고 여러분 그분 잘 사셨다는 겁니다. 그렇죠? 잘 사셨다는 거예요. 아, 그 사람 아, 이름은 못 산 거죠. 우리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일단 누구 하면은 아, 사람 참 몸이 마음이 부근한 무시 끌리는 듯한 그런 삶을 살아야죠. 여기서 그렇기 때문에 바로 재물이라 은이나 금 이런 것보다는 명예와 이 은총을 더욱 택해라.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몇 년 삽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전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자기가 벌어놓은 거 다 쓰고 가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죠? 자기가 벌어놓은 거, 자기가 모아놓은 거 쓰고 가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라도 자기 걸쳐있던 누더기 하나는 남겨놓고 간다는 거예요. 제 친구 아버지가 지금은 연세가 상당히 높으십니다. 그런데 이분은 이제 그 한국에서는 뭐 그런 게 뭐 공경은 하죠. 치과 기술이 있어서 그냥 집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소위 야매로 한다 그러죠. 이 기술이 아주
그 옛날 일제시대 때 만주서부터 했기 때문에 기술이 아주 좋아요. 그래서 집에서 이거 기술하면서 기술을 해가지고 이제 돈을 많이 이제 벌죠. 용돈은 받아 쓰십니다. 자녀들한테 안 타고. 근데 이분이 항상 입버릇처럼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야, 번다고 다 내 돈이냐? 쓰는 것만 내 돈이지. 내가 아무리 이 세상 돈을 다 벌어도 그게 다 내 돈이냐? 내가 쓴 것만큼만 내 돈이다. 이러면서 이분은 돈이 있으면은 그거 가지고 개척교 헌금도 하고, 그죠? 헌금도 하고, 가난한 곳에 헌금도 하고, 이러면서 사셔요. 이게 잘 사는 거 아닙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붙들고 살아야 되는, 위에서 살아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그 아름다운 이름이 이 보배로운 기름보다 낫다는 것이 바로 거죠. 우리는 이름을 남길 수 있는, 이름으로 사람들이 마음에 무엇인가를 남길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이게 보물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잠언 22장 4절에 보면은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이 바로 보물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이 바로 보물. 여러분 겸손이라는 것은 뭐 우리 다 아는 얘기고 여호와를 경외한다. 경외가 뭡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얘기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살아가는가. 그렇죠? 어느 특정한 순간이 아니고 항상 어떤 특정한 순간에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항상 어떤 특정한 순간에만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항상 그 하나님을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느냐. 이 보물이라는 거죠. 잠언 22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이 경외함의 보응은 결과는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에게는 자동적으로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 따라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따라오게 되면 결국 우리는 재물도 없고 영광도 없고 생명도 없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삶도 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도 우리는 다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이 순서를 바꿔버리면 재물과 영광과 생명은 얻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얻지 못한다고 하는 말이죠. 그럼 헛사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것은 헛사는 겁니다. 세상이 왜 복잡합니까? 순서를 뒤바꿀 때는 그것에는 항상 혼란이 오게 됩니다. 순서가 뒤바뀌어질 때는 그것에는 항상 혼란이 오게 되죠. 오늘 세상 사람들이 바로 그겁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을 다 멀리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자기들 눈에 보이는 것만을 추구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오늘 사회가 이렇게 복잡하다고 하는 사실. 우리 살아가면서 삶의 우선순위를 절대로 바꾸면 안 됩니다. 우리 삶에 질서가 있는데 질서가 질서라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할 일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걸 바꿔보세요. 그 삶 자체가 혼란 아닙니까? 절대로 이걸 바꿔서는 안 된다고나 말. 그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로 우리들에게 보물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죠. 피는 생명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보배 중에 보배입니다. 보물 중에 보물이라고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 뭐 이런 말씀이 있죠.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피로 그것도 보배로운 피로 우리가 구속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같은 피라도 우리 피와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완전히 다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가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주시 세상을 바꾸어 놓았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교회의 터입니다. 교회의 기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의 영원한 생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세상을 바꾸어 놓은 능력인과 동시에 죄인을 의인으로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다고 하는 사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오늘 본문의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외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다시 말하면 바울에게 있어서 최고의 보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였다는 말. 이거를 원하니까 이거를 위해서 사니까 바울에게는 그만큼 명예가 은총이 뒤따랐다는 거 아닙니까? 2000년 전에 살았지만 오늘 바울 이름만큼 널리 사용되는 이름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자는 얘기입니다. 눈에 보이는 그것만을 전부로 우리가 생각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는 이 보이지 않는 보물들 정말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보물들을 우리들이 붙들고 살아가자고 하는 말입니다.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혼을 보고 산다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이러한 분명한 고백과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정말 내가 다른 것은 다 양보해도 이것만은 내가 양보 안 한다.
내 삶의 우선순위 제1순위가 이거다. 1번이 바로 이거다. 이거다 하는 그것을 우리는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어야 합니까?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것이어야 되고 이웃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것이 되어야 되고 자기 자신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그 무엇을 우리는 적어도 하나 이상씩은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어떤 경우에도 이것만은 양보하지 않는 그런 것들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된다고란 말입니다. 정말 귀한 보물을 갖고 살기를 원합니다. 지혜로운 입술이 보물이라고 했죠. 그 다음에 명예 은총이 보물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보물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들의 삶 속에 보물이라고 했습니다. 정말 이 영원한 보물을 붙들고 승리 삶을 사는 귀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내와 산을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내 가운데 오늘도 저희들 주님 재단에 불러주시고 하나님 오늘이 정말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는 결코 자랑이 없다고 한 그 말씀을 우리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바울이 자랑했던 그 십자가 우리도 자랑하게 하옵소서. 바울이 자랑했던 그 십자가 우리도 자랑하게 하옵소서. 바울이 사랑했던 그 십자가 우리도 사랑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바울이 증거하였던 그 십자가 우리도 증거하게 하시고 바울이 붙들고 살았던 그 십자가 우리도 붙들고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세상이 점점 혼란스러워져 갑니다.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이 그들이 보물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데 하나님 그런 것에 우리까지 따라가서는 어떡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는 이 세상에서 열심히 살되 우선순위를 바꾸지 않는 삶을 살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보물을 보이지 않는 그 영원한 보물을 우리들이 마음속에 간직하고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믿사하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일세.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곧들겠네. 멸시함을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영광 다 버리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나를 보호